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요, 책에 가장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제 책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행복한 삶에 대한 좀 그림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거듭 얘기했었던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집이 몇 평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이가 학교를 가면,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혹은 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건 다 상황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그 상황, 상태가 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은 자기 사랑과 더불어 원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네. 막 다 놓으라고 하면 저항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좀 느슨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거 아니고서도 행복할 거리가 되게 많아진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잘 들여다보면 예기치도 못하게 맛있는 떡볶이집에 들렀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오랜만에 지금 도시 나들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서부터 걸어오느라고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덥고 목이 말라가지고 편의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물 한 통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다 마셨어요. 야,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 일상의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들이 나의 장 안으로 들어와서 빛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느슨하게 가져보는 것, 그리고 약간의 호흡을 자각하고 긴장을 풀고 생각 밖의 영역으로 조금 나와보는 것, 그리고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라는 이야기들, 아 행복해 이런 단어들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 전체를 좀 에워싸는 것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진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럼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그리고 스케치를 하면서 뭔가 건설적인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의 전 재능이라고 봐요.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내 마음 안에 결핍감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목표를 세우면 이건 사상 누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반석 위에 목표를 세우면 정말 견고한 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 세우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생각에서 잠시 나와서 잠시 여유를 주고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멋진 질문인데요. 이게 참 미묘한데요. 우리가 계속 집착하는 삶을 달려왔잖아요. 사실은 집착하고 혐오하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오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집착하고 내가 싫은 것은 끊임없이 혐오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중도의 삶이에요. 원하는 것을 그려요.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는 상상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또 나의 상태들을 풍요롭게 만드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를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1년 뒤에 어떤 프로젝트를 플랜을 세우고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것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집착하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밀어닥친 상황을 굉장히 부정하게 되죠.
거기 처제 주변에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안 될 거라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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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하면서 계속 그것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되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결과는 내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전 우주적인 협조가 필요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 차 하나가 제 손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여기에 작용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순히 내가 차를 사서 차를 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진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성장 읽기잖아요. 얼마나 자신의 진정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장을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장하지 못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들을 비난하고 어떤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수용해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은 늘 사랑받고 있고 늘 지원받고 있고 늘 풍요로움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아주 작은 순간만이라도 기억하시고 그것 안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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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올려서 정말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장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